백두대간에서 뿜어져 나온 동강과 서강이 천혜의 비경을 빚어낸 고장 강원도 영월. 저희 영월에는 한반도 지형과 선돌이 유명하고 단종의 한이 서린 청룡포와 단종이 잠들어 있는 장릉이 있습니다. 이 더할 나위 없는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고장에 납세자와 함께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세무서가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읍에 자리한 영월세무서는 1949년 평창세무서로 처음 설치되는데요. 이후 1964년 영월세무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거리 지역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2008년 지금의 사북민원실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세무서는 2021년 10월 말 현재 영월, 정선과 평창군의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과거 대표적인 석탄산업지역이었으나 대부분 폐광되면서 현재는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카지노와 리조트 등 관광산업과 도로 포장, 터널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건설업이 세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세원 관리과와 체납 증세과,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2과 1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월세무서는 모두 3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납세자들의 세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북 출장소를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이전하고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개소해 국세, 지방세 납세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원 업무 처리 창구 일원화를 추진했습니다. 납세자와 함께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영월세무서는 특히 지난 10월 26일 관내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도 마련했는데요.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이라고 국세청에서 조세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아이들의 경우도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세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세 관련 유물도 소개하고 세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세박물관에 세금 체험 수업 진행을 요청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세금 수업. 어쩌면 세금에 대해 배우는 첫 경험인 만큼 영월세무서 직원들은 오늘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특별한 세금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에 아이들도 들뜬 마음으로 수업을 기다리는데요. 수업 어떨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띤 기대 속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세금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세금이 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흥미진진한 세금 이야기에 아이들은 그야말로 독이 쫑긋 세우고 국세청 직원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특히 세금은 당연히 돈을 버는 어른들만 내는 건 줄 알았던 아이들은 자신도 지금껏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대한민국 납세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료들을 만들어 온 국세청 직원들. 이렇게 손수 만들어 온 자료화면 덕분에 아이들은 지루하지 않게 세금에 대해 배우고 다가갑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은 수업 중간중간 퀴즈로 풀어가는 시간을 마련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물론 정답을 맞힌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도 수업에 빼놓을 수 없는 활력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흥미진진했던 수업이 끝나고 한편에서는 사진 찍기가 한창인데요. 각자의 얼굴이 담긴 현금 영수증 카드도 발급받아 특별한 선물을 간직하고 국세청 직원들이 가져온 조세 박물관 유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 중에서도 세금은 관심이 없었는데 따로 역사에서 세금을 배우니까 신기롭고 새로웠어요.
딱딱한 세금 수업이 아닌 쉽고 재미있게 세금에 대해 다가갈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 저희 영월세무서는 앞으로도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의무를 지원하고 납세자와 소통하며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로 성장하는 데 작지만 든든한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